자, 본부장님 오늘 시장 어떤 종목들 보면서 좀 대비하고 계신가요? 네, 오늘 이제 제이시스 메디칼 TFE, ISC와 CNC 인터내셔널을 보고 있는데, 제이시스 메디칼부터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. 일단은 뭐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인데, 이제 즉석 초음파라든지 고주파, 레이저 등의 다양한 미용 의료기기 포트폴리오를 보유를 하고 있죠. 사실상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오게 됐을 때 이런 미용 의료기기 쪽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확대가 되고 있고, 사실상 과거부터 이런 뭐 실질적인 거래를 보더라도 이런 레이저 쪽이라든지 뭐 피부 미용 쪽을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. 그래서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, 2분기 실적도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뭐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상승을 했고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했다라는 점이 상당히 좀 매력적이고요. 그다음에 2분기 이후부터는 뭐 여러 가지 조금 이슈들이 있습니다. 뭐 3분기에 이제 비침습 RF, 뭐 덴서티에 대한 FDA 품목 서가라든지 아니면 4분기에 일본 덴서티 출시 예정이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매력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일회성 비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반영된 이후에는 실적이 좀 보다 더 강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게다가 뭐 전거래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좀 좋은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기조들은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두 번째 종목으로는 TFE입니다. 사실상 이제 엔비디아 쪽에 대한 목표 주가가 상당히 조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, UBS에서는 이 목표가를 54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. 뭐 이제 모건스탠이라든지 뭐 웰스파고에서도 500달러로 좀 상향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. 뭐 금일장 같은 경우는 이제 FOMC 회의록이나 이런 부분을 좀 눌리긴 했지만 어쨌든 반도체 쪽에 대한 좀 기대감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주력 제품으로는 소켓이나 보드 COK를 주력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, 좀 기대가 되는 요인 같은 경우는 이제 DDR5 양산에 따른 수혜, 그리고 SKC가 SK그룹 인수에 따른 이제 소켓 내 점유율 변화가 예상이 된다라는 점을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또 삼성전기향 MLCC 테스트 사업도 진출할 예정이기 때문에 24년부터 또 본격적인 수주 기대에 따른 실적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지금 메모리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, 25년에 비메모리 쪽으로 비중을 확대할 예정이라는 점과 이제 수출 비중이 좀 낮은데, 이거를 이제 연내 북미 지사 설립 이후에 계속적인 좀 확대를 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출 데이터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TFE 같은 경우는 전거래일에 조금 올라가다가 이게 좀 윗꼬리를 많이 달았는데요. 일단은 뭐 HBM 관련된 이슈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우상향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,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수가를 22,000원에서 22,800원에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, 목표가 같은 경우는 28,000원 보고 있습니다. 최근에 일주일 사이에 많이 눌렸기 때문에 이전 고점을 일단 1차적인 목표가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손절라인 같은 경우는 18,500원으로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잘 들었습니다. 오늘 말씀해주신 TFE와 제이시스 메디칼 오늘 시장에서 저희도 잘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